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가 정말 오랜만에 오늘 좀 상승이 나오면서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면세점 관련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일본 정부가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것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 파라다이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GKL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진에어 같은 항공주들도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뒤늦게 호텔 신라 그리고 롯데 쇼핑 같은 그런 종목들도 뒤늦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강하게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 참 상반기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자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리오프닝 주야. 그렇죠. 이제 코로나는 끝날 것이야. 라고 해서 리오프닝 섹터에 미리 들어갔다가 조금 뭐랄까요? 생각만큼 못 올라가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던 것. 물리신 분들이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제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풀리면은 난 바로 여행을 갈 해외 거야라고 갈 거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했는데 뭐 유가가 올라가고 유류세가 너무 비싸고 각국 정부들이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규제를 쉽게 해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터진 거래량을 보셔도 아시겠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입국 전 PCR 검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도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의 경우에는 이게 막 V자로 강하게 뻗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호텔 신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바닥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한 6만 원, 7만 원 아래대, 뭐 6만 6천 원 정도까지 일단은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신라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항상 그렇지만은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를 저는 권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호텔 신라 같이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첫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제가 테크닉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한 10에서 20% 정도 일단 1차 매수를 하시고 나서 내일 이후에 그 다음 주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비중을 채워 나가시는 전략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텔 신라, 면세점, 항공주, 여행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어느 것 하나를 갖다가 콕 집어서 산다라기보다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여행주는 이거, 뭐 하나투어, 항공주는 진에어, 그리고 면세점 호텔신라 이렇게 바스켓으로 묶어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